정말 극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여성에서는 남성 탈모약을 처음부터 쓰는 거는 자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블로그, 유튜브 댓글,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여성 탈모에서 이제 남성 탈모약을 쓰는 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고 또 쓰기를 원하는 분도 있는데, 일단 가임기 여성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. 혹시 임신을 한 분이라면 우리 태아한테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약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가임기 여성에서는 추천드리진 않고요. 그리고 일단 효과가 100% 효과가 있다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. DHT가 영향을 미치는 디하이드로테스테스테론, 남성 탈모의 주 원인인 여성들도 있거든요, 그 물질이. 근데 그게 이 탈모의 주 원인인 여성 탈모도 있어요. 근데 그런 분들은 효과가 있겠죠, 이 약을 먹으면.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. 남자랑은 다르게 여성 탈모는 원인이 좀 다양하거든요.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일단 기본적인 그 탈모의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고, 그럼에도 효과가 없다, 적다라고 느낄 때는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임기가 지난 여성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제가 마음을 열고 쓰는 분들이 있는데, 너무 젊은 분들한테는 두려워요. 사실은 여성 탈모에서 쓰이게끔 나온 약이 아닌데 쓰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해서 어떤 부작용이 나중에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. 물론 안 생길 겁니다. 지금까지는 보고는 없었고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의학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정말 극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여성에서는 이런 남성 탈모약을 처음부터 쓰는 거는 좀 자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또 다음 시간에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